안녕하세요. 솔바이 동원입니다. 주문받은 홍삼 마늘 갖다가 지금 열심히 포장하고 있습니다. 원래 이게 마늘 농가에서 포장을 해야 되는데, 내일 비가 온다 그래서, 거기서 이제 콩 심느라고 정신없어. 서리태 콩 심느라고 청자 5호. 그래서 거긴 다 모종을 했거든요. 그래서 저희 농장에 이렇게 그냥 양파 망에 담아서 이렇게 가져오셔가지고, 저희 농장 식구들이 이렇게 열심히 지금 포장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주문 마감이 됐는데, 어제 마감이 됐는데, 입금이 다 되신 분들은 저희가 택배로 오늘 다 보내드릴 겁니다. 지금 여기 박스가 적당치 않아서 이렇게 안쪽 황토 감자 박스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저희가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마늘 진짜 생선 마늘이 확실히 단단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. 아, 양이 엄청납니다. 아, 진짜 택배가 끝이었습니다. 끝이. 오늘 나가는 게 거의 한 350박스, 400박스 정도는 나가는 것 같아요. 나가는데, 여기 박스 작업하는 것도 이걸 원래 농가에서 해야 되는데, 그분들이 오늘 콩 심는 바람에 저희가 대신 해주는 거라서 만만치 않습니다. 아주 이제 조금만 지나면은 조금만 있으면 이제 다 택배 작업 하는데, 내일 받아보시고 진짜 실망 안 하시기를. 하여튼 좋은 농산물 홍삼마늘 갖다가 저희가 이렇게 택배로 보냈습니다. 자, 앞으로도 늘 좋은 농산물 갖다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참, 그리고 여기 그 이분께서 홍삼 마늘 재배를 하셨는데, 서산 6종 마늘을 또 많이 심은 게 또 있다 하더라고요. 그건 이제 다음에 기회 되면 진짜 저렴한 가격으로, 약간 못난이도 있고 뭐 이래서 크게 선별을 안 하고 진짜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유튜브에 다시 한번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상 솔바이 농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